오늘의 요리, 버섯 크림 수프와 버섯 달걀전을 다시 살펴볼까요? 버섯 크림 수프는 먼저 양송이 버섯은 밑동을 제거한 뒤 편 썰어주세요. 새송이 버섯은 3등분한 뒤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달군 냄비에 버터를 두르고 다진 대파, 다진 양파를 볶다가 편 썬 고구마를 넣어 섞어주세요. 고구마가 반 정도 익으면 새송이 버섯, 양송이 버섯을 넣어 볶은 뒤 물을 붓고 10분 정도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한김 식혀 곱게 갈아주세요. 여기에 우유, 생크림을 붓고 살짝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불을 끈 뒤 메이플 시럽, 소금을 섞어주면 버섯 크림 수프 완성! 버섯 달걀전은 우선 달걀물에 우유, 맛술, 전분, 소금을 섞은 뒤 채 곱게 내려줍니다. 에느타리 버섯은 밑동을 제거한 뒤 가닥가닥 떼어주세요. 달걀물에 에느타리 버섯, 편 썬 양송이 버섯, 채 썬 양파, 한입 크기로 썬 부추를 섞어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반 정도 부은 뒤 저어가며 볶아주세요. 남은 반죽을 부은 뒤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구운 전은 한김 식힌 뒤 부채꼴로 썰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접시에 보기 좋게 담아주면 버섯 달걀전 완성! 오늘의 요리, 버섯 크림 수프와 버섯 달걀전으로 가족들의 입맛을 사로잡아보세요. 자, 오늘은 브런치의 세계로 빠져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네. 오늘은 수프와 달걀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 식전에 앞서 네, 수프를 먼저 드려볼까요? 예. 아까 약간 걸쭉하게 준비된 네. 수프. 버섯 수프였었죠? 네. 제가 예전에 배웠던 거는 수프는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반대쪽으로 수프, 맞죠, 선생님? 네, 맞아요. 왜 그런 건가요? 숲 그릇에서 먹을 때 이렇게 네. 했을 때요. 이렇게 떠서 먹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네, 그게 매너거든요. 와. 와. 이렇게 빵 같은 네. 걸로 같이 찍어드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버섯의 향도 느껴지고 네. 그리고 아까 고구마가 들어가서 그런지 네. 그 단 그 맛이 더 확 풍기면서 네. 부드러움이 더 더해지는 것 같네요. 네. 버섯의 향하고 그다음 고구마의 그 맛과 또 마지막에 저희가 메이플 시럽을 약간 넣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향과 달큰한 맛이 훨씬 배가 되죠. 그리고 네. 아까 다 안 갈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스프를 싹 넘기다 보면은 네. 그 이제 씹히는 그 버섯의 그 맛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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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맛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달걀전을 제가 한번 네.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손으로 네. 들고 맛있게 따끈따끈한데요. 유럽 쪽에서 귤시라고 해서요. 이렇게 두껍게 해서 먹는 달걀 요리 많이 먹거든요. 그 방법을 응용한 건데 달걀 마리하고는 네. 또 다른 맛입니다. 네, 네. 사실 좀 부드러우면서 촉촉하고 네. 버섯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렇죠. 네. 달걀 마리는 네. 이런 각종 채소를 좀 잘게 썰어서 넣는 편인데 네. 지금 여기는 이제 버섯이 더 부추랑 크게 들어가 있어서 네. 씹을 때 그 식감도 더 있고 와 이거 뭔가 빵을 먹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달걀을 이렇게 크게 먹어서 네. 좀 기분이 참 좋습니다. 네, 뭔가 약간 케이크 같은 느낌도 들면서 네. 안에 이렇게 버섯이랑 채소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든든하게 어떤 맛과 향이 잘 어우러지는 그래서 취향에 네. 따라서 지금 저는 그냥 먹고 있지만 네. 혹은 어린이들이나 네. 나는 케첩을 좀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케첩이라든지 네. 아니면 난 조금 더 매콤한 소스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칠리 소스를 네, 좋죠. 이렇게 뿌려드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케첩이나 뭐 토마토 소스 같은 거 또는 아니면 칠리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어우러지거든요. 소스에 찍어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네. 프랑스를 다녀온 느낌이 드네요. 봉주. 아, 죄송합니다. 자, 우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선생님과 네. 함께 맛있고 건강한 요리 팁을 함께 배워봤는데요. 네. 드디어 내일은 선생님과 제가 함께 요리를 네. 해보는 날인데요. 맞죠. 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특이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간단하게 만들어 든든하게 즐기는 한 그릇 요리 해물 덮밥 기대 많이 해주세요.